서울의 한 백화점. 저 까칠한 손님 또 왔다. 모두가 벌벌 떠는 까칠한 VIP가 등장하는데 오케이. 나한테 맡겨. 거침없이 다가가는 에이스 판매사원 유미서. 누구한테 선물하실 건가 봐요. 네, 여자친구 거요. 근데 어울릴지 모르겠네. 이어서 그럼 제가 한번 매봐드릴까요? 아주 침착하게. 그래요. 시착 서비스에 이은 오빠! 이거 어때? 나 어울려? 롤플레잉 서비스까지 시연해주죠. 여자친구 연상인데 고객이 원한다면. 야, 이거 어때? 괜찮지? 연상 여친부터 엄마 사드릴까? 아들 엄마 빙의까지. 엄마 이런 거 필요 없어. 네 엄마다! 사지마, 사지마. 아 됐어, 그냥 사드릴게.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사! 그래? 아들, 그러면 이거 어떠니? 이거 굉장히 영롱하다. 영롱하군요. 엄마 이거 하나 있으면 영부인이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정한 고객 맞춤 서비스로 다음엔 엄마 꼭 모시고 올게요. 만족스러운 판매에 성공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그날 저녁 둘이 진짜 결혼을 하긴 하는구나. 친구와 저녁을 먹던 중 약혼남에게 걸려온 전화. 뭐? 그런데 그걸 왜 이제 말해?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신혼 전셋집에 신혼 대출이 안 나온대. 대출이 안 나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 말인 즉슨 3천 빵꾸 나는 거지. 전셋집에 걸어놓은 계약금 3천만 원까지 다 날리게 생겼다는 것. 아 어떡해. 그때 야 왜? 아니다. 친구가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아 말해. 나 지금 굉장히 예민해. 태평바이오라고 주식을 삼상 진행 중인 치매 예방약이 있는데 그것도 승인이 떨어질 거야. 바이오주 추천해. 그게 뭔데? 곧 이룰 거야. 신약이 나와. 조져버립니다. 내 친구 오빠의 처남이 태평단인데 직접 들었어. 쉽게 말해 남이었죠. 자기만 하면 돈벼락 맞는 거라고. 일단 500만 태워봐. 이름 내가 줄게. 진짜 네 사정 급하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이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미서야 이거 마법의 그 문장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증거라는 너만 알고 있어? 그 전설의 문장이 팔랑귀 세계 챔피언 미서를 자극하고 주식 사는 법 관심이 생기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 뭐야? 다 주식하고 있었던 거야? 나만 안 했던 거야? 결국 너무 비싼데 그녀는 그럼 또 그냥 계약금 날릴 거야? 계약금을 날릴 수는 없지.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고 말죠. 화이트 아까 그니까.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28%, 일주일 뒤 55%, 2주 뒤 83%까지 상승하죠. 이 기세대로라면 58,000%도 웃을 것 같은데. 같은 시각 미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내뿜고 있는 쓰레기장,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때 선우야, 별일 없지? 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에 밥은 먹었니?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그는 정말 쓰레기네. 무려 2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청소를 시작한다. 그리고 서울대 졸업사진을 보던 중 한 과거가 왜? 이제 와서 못하겠어. 떠오르죠. 겁나?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으니까. 이어서 2년 만에 그앤을 한 뒤 가위 들고 자신있게 어깨 펴고 2년 만에 핸드폰도 산다. 아예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던 선과 핸드폰 개통 후 가장 먼저 통화한 사람은 여보세요? 엄마. 어머니. 그만. 선우니? 네. 이제 2번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 잘했다.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편의점 알바에도 지원하며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요. 정말로 개가 천선에 살아가려 하죠. 그런데 어서오세요. 그날 저녁 받게 된 첫 야간 손님은 어? 왜? 최선우 맞지? 그의 동창들. 어 오랜만이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나도 야, 저 새끼 죽었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선우의 뒷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쟤 그래서 그 일로 실형 받았댔나? 깜빵 갔었나? 깜빵 갔을걸? 난 그렇게 들었는데. 야 서울대까지 간 놈이 어쩌다가 깜빵까지 가냐. 그때 집행유예야. 딛고 있던 선우가 아 집행유예였어? 이거 맛있더라.
조용히 나와서 아, 선물을 주죠. 내가 계산한 거야. 대체 피고 최선우를 그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한편 미서의 수익률은 114%를 뚫어버리고 그녀가 넣었던 500만원이 1070만원이 되어버린다. 춤사위는 절로 나오고 고백도 얻다가 좀 이랬으니까 갖고 있는 걸 다 넣으면 3억 6천 무한 긍정회로 이어 걔네 망상회로를 풀로 돌리기 시작하고 그녀의 전재산이자 신혼집 전세금액인 1억 7,500만원을 올인합니다.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지리는 워킹을 조져주며 돌아오던 그때, 야! 내가 니네 매장에서 얼마를 팔아줬는지 알아? 때마침 VIP 손님이 갑질을 시전하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여튼 못 배워먹은 것들 진짜? 무서울 게 없는 미선은, 고객님, 저희는 고객님께 저희의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거지 저희의 인격까지 팔지는 않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너 돌았니? 판매사원들의 히어로로 거듭난다. 정정 왔어!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미서씨, 고객님께 얼른 사과드리세요. 저는 사과드릴 일이 없는데요. 이것들이 진짜? 그날 저녁 나 오늘 취하고 싶은데? 이미 주식봉에 흠뻑 취한 것 같은 미서는 축하받을 일이 있어. 뭔데? 우리 3천 모자라잖아요? 응? 그거 곧 해결될 것 같다. 내가 투자를 좀 했거든. 약혼남에게 투자? 주식회사 500만원 벌었다. 주밍아웃을 해버리는데 뭐?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500만원을 투자했단 말에도 예민히 터지는 약혼남.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잖아. 너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너 그걸 손대.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계약금을 날려? 몇 억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되는 게 너 주식판이야. 아무튼 내일 당장 돈 빼. 만약 1억 8천만 원 알았어. 전 재산을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결국 몰빵했단 말에 죽어도 못해. 함구하기로 하고 다가온 주말 행복한 놀이공원 데이트를 시작한다. 그런데 야, 주식 확인해봤어? 싸늘한 전화가 걸려오죠. 잘 안 들리는데. 주식 태평파요. 아, 야, 나 어제 오늘 혼수 준비하느라고 못 봤다. 안 그래도 내가 이제 보려고. 야, 전화 끊고 빨리 확인해봐. 그녀의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 그 태평바이오가 좋았다. 마치 요새 내 주식창을 보는 것만 같은 이후 그녀의 소울은 그녀에서 소울리 수자도 울고 갈 정도로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왜 앞에 내가 잘못 봤나? 아니야, 분명히 봤어. 푸름라이드와 함께 마이너스 8,800. 그녀의 주식도 내 주식도 떨어진다! 박살나 버리고 만다. 그래, 말하자. 말해야 돼. 그리고 있잖아, 남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 하는데 나 사실 내가 전에 말했던 주식에 1억 8천 다 넣었어. 근데 지금 그게 그 지리는 타이밍에 프로포즈를 그래서 받음과 동시에 그돈 어떻게 됐는데? 이별을 그렇게 나의 전세금 1억 8천과 결혼은 당하게 되죠.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날 한강 구경을 하던 미사를 살았잖아! 나 때문에 살았잖아! 한 아저씨가 구해줍니다. 떨어지면 뒤지게 아파. 심지어 태평바이오? 뭐 때문인지까지 알고 있었죠. 마크 트웨인이 말했지, 10월은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위험한 달 중에 하나라고.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4월, 9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2월이 있대. 이 새끼 뭐야? 왜요? 다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정말 똑똑하네. 한강물 아직 차. 그렇게 교훈을 주고 묵묵히 떠나가는 아저씨.
주식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미선은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 주식을 할 것 같다. 마지막 희망의 끈은 주식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부의 사다리니까. 마지막 사다리 끝을 황강물은 아직 차다. 다시 붙잡습니다. 한편 2년 만에 핸드폰으로 됐다. 2년 만에 배달 음식을 시킨 선우. 그 배달부는 바로 미서였죠. 네, 여보세요? 저 냉면 시킨 사람인데요. 언제쯤 오죠? 냉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 지금 시킨 지 1시간이 지난... 컷! 한강 시츄에이션으로 인해 1시간 반이나 늦어버린 미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기에 돈은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무조건 도계제를 받고 있는데 저도 2년 만에 시켜먹는 냉면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동안 백화점 갑질 손님에게 수도 없이 당했던 미서는 2년이요? 왜요? 그동안 핸드폰이 없어서요. 믿기 힘든 이 사실에 이렇게 나오시겠다? 선우가 갑질 시동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나쁜 마음을 먹고 한강까지 갔다 왔거든요. 마음 잡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미서의 사연 또한 믿기 힘든 것이었지만 선우는 지난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냉면을 그냥 먹기로 한다. 다음날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미서.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 10평 바이오를 추천해준 19가랑 친구가 밝은 미소와 함께 나타나죠. 네가 여기 왜 왔어? 너 실적 올려주려고 여기로 왔지. 심지어 그녀의 손엔 명품 쇼핑템들이 가득입니다. 뭐지? 얘도 태평 바이오 때문에 돌아버린 건가? 수진아 이거 아니야. 정신 좀 똑바로 잡아. 나 너 원망 안 할게. 그런데 선우 이거 팔았어? 응. 야, 중고하면 오른 댔잖아. 왜 팔아? 자신의 모든 걸 앗아갔던 그 태평바이오가 몇 주 만에 다시 떡상 있었죠. 너 좀 뻔거. 심수지 이 나쁜 여자 집어 살고 있어. 그렇게 낮에는 판매사원, 야간엔 PC방 알바를 전전하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열일 중인데 한 기사가 50만 원? 그녀의 눈에 들어오고 말도 안 돼. 그녀의 현타를 이거를 한국선 단수가 모은다고 치면 더욱 배가 시키죠. 정말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려면 50년이 걸리는 이 처참한 현실. 아 오빠 나 이제 아파트가 다 모았어. 우리 다시 만나자. 예? 이제야 다 모았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미선은 전남친에게 찾아가 내가 다 잘못했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오대수 뺨치게 빌기 시작하지만 난 솔직히 너 같은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지 하는 게 맞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 그는 냉정했죠. 그 엄연히 말하면 오빠 돈은 다 돌려줬고 내 돈만 잃은 거잖아. 나 이런 일로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오빠. 이어서 우리 잠깐 시간을 좀 갖자. 헤어질 확률 58,000%의 문장이 전달된다. 헤어지자는 거네. 정답입니다. 미선은 그 길로 편의점 깡소주 테크를 받는데 복권도 두 장. 익숙한 얼굴을 마주치죠. 10장 주세요. 어? 한강 맞죠? 어? 냉면 핸드폰 뻥튀기. 그녀는 안주 대신 복권을 안주 삼아 어림도다 깡소주를 들이키기 시작한다. 이거라도 드세요.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드세요. 그런데 자신기가 쳐 돌았네. 개매너 주사에 이어 그 복권들의 결과는 어림도다 어지워. 모두 꽝. 그때 복권으로 그게 되겠어요? 뭐요? 뭐요?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선우가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주식? 주제를 잘못 정했죠. 주식? 저 복권보다는 주식의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지난 100년 동안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했으니까
근데 내 돈은 왜 하락했어? 네가 뭘 한다고 씨부려. 그런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 지난 100년 동안 그의 말이 진짜입니다. 진짜네. 하지만 개미들에게 있어선 아무리 우상향해봤자 댓글 보아 댓글이지 티모티였죠. 방법이 없어. 그때 안녕하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제대로 배워갈 멤버를 모집합니다. 제 실력은 계좌로 인증하겠습니다.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주식 고수의 제자 모집글을 보게 되고 말로만 듣다기 슈퍼기임. 며칠 뒤 해당 모임 장소로 나간 미서. 안녕하세요. 회장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학년 5번이라고 하셨는데 40대인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영앤 리치. 보안이 슈퍼게임의 주최자는 40대로 보이는데 그때 벤츠에서 선우가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분위기 속 미선은 자기소개라도 먼저 할까요? 회장이 오기 전 IM그라운드를 제안하는데 그럽시다. 그 이쪽은 제가 초대했어요. 선우는 미서가 초대한 멤버였죠. 하루 전 배달 알바를 하고 있던 중 아 엄마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 오늘 백화점 쉬는 날이잖여. 어 최서방이랑 같이 있고. 어 왜? 아, 잘 됐다. 반찬 좀 맹글어 갖고 왔어. 그 삼나 아파트. 에? 그런데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전 남친과 같이 살고 있던 그 아파트에 엄마의 버스트콜이 떨어집니다. 엄마! 가까스로 세이브엔 성공하지만 언젠간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죠. 지금이라도 말할까? 결국 사실대로 말하려 하는데 엄마! 응? 있잖아 나 오빠랑 최서방이랑 왜? 내가 돈을 전세금을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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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방! 남면인 직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들어가서 보면 되지 뭘 마중 놀랐어 최서방. 선우를 약혼남으로 착각해버린다. 아, 최서방 7층이랬지? 아 저기 엄마 그게 아니고. 그런데 5층입니다 장모님. 선우가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며 5층이다. 미소를 도와주죠. 이 새끼 뭐야. 아이디니까 깜빡깜빡혀. 뭐야 이 사람? 심지어 장모님 사과 드세요. 연기 수준이 거의 병원형급입니다. 뭐야? 와 연기 존나 잘해. 그렇게 무사히 엄마를 보내는 데 성공하고 뭐예요? 이유를 묻자 곤란해 보여서요. 그럼 쿨하게 말하고 떠나려는 선우. 저기요 제가 맥주 한 잔 살게요. 오늘 진짜 고마워요. 미선은 그에게 보답을 하고자 혹시 내일 시간 있어요? 슈퍼게미 주식 모임에 선우를 부른 것이었고 선우는 데이트 신청인 줄 알고 김치국 5만 8천 그릇 처마신 뒤 쫙 빼입고 나온 것이었죠.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하는 건 TMI다. 이어진 다음 멤버들의 IM그라운드. 다음은 Let me introduce myself. 먼저 김진배 64세 퇴직한 영어교사. 40년 전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수석학교 김진배군. 아따 어디 가갖고 내 친구 영어 순상님 한다고 자랑해보면 기가 팍팍 살아 울겄다. 진배는 우리 덕진맨의 자랑이여. 자랑. 공장님 아니 고대지야. 그리고 30년 전 진배는 동네의 자랑이자 친구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나 삼선전자 주식사씨야. 뭐 주식? 정신 차려야. 쓸데없는 유행 말하지 말고 돈은 땀을 흘려서 벌어야지. 하지만 30년 후 다들 잘 먹었냐? 오늘 이거는 나가 계산한다. 예. 어? 아니 뭔 소리야. 아, 내가 계산한다고 다들 나오라고 그랬는데. 둘의 입장은 나 진배야 네가 뭔 돈이 있냐? 응? 퇴직금은 좀 남았냐?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었죠. 그놈의 허세는 참 징하다 징해. 사장님 주식으로 성공한 부러운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의 현타를 느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나이 김진배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정행자 50세 족발집 사장. 몇 달 전 먼저 떠난 남편의 최선날 추억이 깃든 사진을 보던 중 이게 뭐야? 뭔데? 이거 주식 아니야? 와 옛날에 이렇게 생겼구나. 남편이 남기고 간 주식을 발견하죠. 주주 정행자 이거 엄마 이름 아니야? 어머 미쳤나봐 어떡해. 됐어 여섯 장이야 여섯 장. 1998
8년도에 일주에 3만 원이었다는데? 그럼 6장이면 18만 원이잖아. 그런데 은행에 들고 간 주식 6주의 가격은 무려 2,6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딸이 하나 3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액면 분할이 되면서 그 당시 한 주가 현재 50주가 돼서요. 응? 돌아가신 아버님의 선물 아닐까요? 그렇게 주식의 매력에 흠뻑 빠져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니까요. 정말 주식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은 자유. 강찬 40세 욜로 프리터족 현재 무직. 몇 개월 전.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산이 왔어 엄마! 아들. 임종 직전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열런지 골런지 그만하고 열심히 살아. 그만 쳐놀고 열심히 살아가였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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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같은 욜로족이었던 오랜 친구와의 재회. 얼마냐? 어? 치앙마이에서 헤어지고 처음 보는 건가? 너 그때 기억나냐? 야 준호야! 응. 우리 평생 이렇게 간지나게 뿌듯하게 자유롭게 살자! 아등바등 살지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자유 여운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야! 그랬던 그는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서. 아주 오래전에 일찌감치 요즘에 무슨 일해? 아 회계사야. 현실로 복귀했었죠. 야 회계사? 아니 뭐 한국 돌아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시험이나 본 거지 뭐. 아니, 근데 너는? 나? 난 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가이드도 해주고 그렇게 산다. 너 여전하구나. 그렇게. 야 우리 나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니. 멋지다 강산. 공허함만 남긴 오랜 친구와의 만남. 뭐 멋있기는.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에 정신을 차려보니 전 그는 그저 욜로 하다가 골로 가버린 부록의 거지 새끼였어요. 주식을 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엄마 말대로 개미처럼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희 다 같이 잘해봐요. 저 미서씨요. 그때 저는 먼저 모두 모이셨군요. 한 초딩이 나타났는데 반갑습니다. 그의 정체는 오늘 모임의 주최자 주식하는 어린이 문예준입니다. 이 모임의 주최자이자 수익률 600%의 슈퍼개미 문예준이었죠. 저기 꼬마야 근데도 몇 살이야? 11살이요. 성안초등학교 4학년 5반이에요. 4학년 5반이라고 하셨는데 40대인데 대단하십니다. 그가 말했던 4학년 5반의 뜻이 45세를 뜻하는 은어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4학년 5반이란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준의 수익률만큼은 야자! 진짜 중에 진짜였죠. 야, 초딩 너 진짜 대박이다. 이어서 다 드셨나요? 저는 요즘 하신 산업이란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종목 추천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주식 그래프를 본 선우가 공황 증세를 보이더니 사실 왜 그래요? 밖으로 뛰쳐나간다. 매운 거 못 먹냐고.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하지만 걱정할 틈도 없이 성동격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예준자의 강의.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 즉 상대를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고 기습 공격한다는 뜻이죠. 요즘 모두가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으로 대표되는 주도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전통적 강소기업인 하신산업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팔랑귀 세계 랭킹 1, 2, 3, 4위들의 적극 매수가 시작된다. 다음날 정신과에 찾아간 선우. 주식창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의 증상은 주식에 대해 어떤 포비아가 생긴 게 아닐까 싶네요. 주식 포비아였죠. 그리고 그 극복 방법은 그 원인에 자신을 조금씩 노출시키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곳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 여의도 증권가로 향한 선우는 몇 년 전 자신의 환상을 보며 과거에 기반한 피도 눈물도 없는 절대평가지. 제일 즐거운데 환청이 괴로워하기 시작하죠. 이제 와서 못하겠어. 겁나. 한편 그 시각 내 친구 오빠가 코인으로 몇억 벌었어. 바로 이 세금만 뒀잖아. 그래?
한번 해볼까? 코인 얘기 중인 동료들에게. 야, 코인은 위험하지. 그것보다는 차라리. 마치 주식 고수인냥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미서. 그런데 이거 뭐야? 미서의 주식창이. 왜 그래? 도르마무. 말든 도르마무 해버립니다. 이거 뭐야.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이 개새가니 회장의 속셈은 대체 무엇일까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10개미가 타고 아니 개미가 타고 있어요.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볼 법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주식초보 5인을 통해 공감대를 이끄는데요. 이들을 통해 하이퍼 리얼리즘을 표방하는 B급 병맛 감성 코미디 주식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주인공 유미서 역을 맡은 배우 한지은의 병맛 연기가 아주 찰떡 같았고요. 매 에피소드가 끝난 후 에필로그로 등장하는 상한가로 슈카 코너에 유튜브 슈카 형님이 나오시는데요. 실제로 주식 지식을 전달해주면서도 주인공들이 해당 방송을 보는 듯한 연출로 신선하면서도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은 티빙 오리지널 개미가 타고 있어요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티빙에서 개미가 타고 있어요 1화 2화가 공개되었으며 1화는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부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우진아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살랑살랑! 네 봉수 오바나! 네?